싱그러운 봄비가 내리는 토요일 점심. 성문교회에 천사같은 유치부 친구들이 예배들고 싶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간 신앙톡톡팀. 주원이 주원에는 뭘 하고 있을까? 주원아 주아야 간식 먹고 해. 얘들아 간식 먹고 해. 어머님 주아가 찬양 율동을 진짜 참 좋아하네요. 네, 집이 조용하다 싶으면 유치부 찬양 영상 틀어달라고 하더니 이렇게 간식도 마다하고 찬양이 열정적이에요. 그 시각 유리 일원에도 예며들기 위해 난리라는데요. 아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근데 어쩐 일로 저 부르셨어요? 아 우리 유리하고 유라가요. 네. 아 평소에 찬양 부르고 율동하는 걸 너무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이번에 신앙 톡톡을 보더니 워십 어게인을 참가하고 싶다고.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하다가 우리 선생님한테 도움을 청하려고. 아 정말요? 그럼 제가 열심히 유리 유라를 가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배에 스며들다. 그런 뜻이거든요. 예배에 스며들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찬양을 열심히 불러요. 이렇게 워시버게인 준비하니까 어때? 너무너무 기대돼.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그럼 각오 한마디 부탁해. 열심히 해서 꼭 예수님께 스며들 거야. 예수님을 찬양할 거야. 워시버게인에서